우리 조그만한 1인용 쇼파라도 그럼 사자. 1인용 쇼파라도 조그만 거. 어, 저 또 나왔다 시그니처. 나왔다. 시그니처 높이. 아니 진짜 불편하니까. 봐봐 지금 허리 너무 아프지 지금. 내가 봤을 때는 너 허리 있잖아. 어, 뭐 쇼파 때문에 허리 아픈 게 아니라 너 배가 지방이 뒤로 눌려가지고 허리가 무리가 가서 허리가 아픈 거야. 와. 그것도 맞는데. 살을 빼. 근데 누나는 하나도 안 불편한 게 없어? 아니 불편하면 뭐 달라져? 우리 편하자고 쇼파를 안 추면 애기는 어디서 뒤집게 하고 어디서 놀래? 너는 항상 너 생각만 하잖아. 나는 애기 생각하고 있는데. 나도 하라니 다 생각하고 하지. 뭘 생각하는데? 읊어봐.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널 생각해서 했던 얘기지. 하랑이 생각해서 했던 말이 뭐가 있어? 그 저러긴 하면 할 말 없지. 아... 말은 없으면서 씨. 강부자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더 오겠는데요. 뭐든 어떤 행동이나 말 이런 걸 할 때 항상 그 뒤에는 하랑이를 위한 거다라는 말을 해요 누나가. 근데 저 또한 하랑이를 엄청 생각을 하거든요. 하랑이를 위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돈도 벌고 이제 하는 건데 좀 그런 것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그런 건 진짜 일을 싹 나버리더라고. 쇼파 그거 버린다고 했어. 나도 오케이 했잖아. 아니 시작하고 지금까지 저 자리에 그대로 몇 분이 흘렀는데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? 그냥 뭔가가 이게 딱 하나하나씩 빠지니까 말 안 해? 말 그만해 이제. 이거는 어차피 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. 무서워. 그래 무서워. 정근아 웃으니까 얼마나 이뻐. 할머니처럼 그렇게 하지 마. 어휴 이뻐가지고 씨. 됐어. 그렇게 있어.